테이프를 감고, 자, 그래, 한 번 더 감고,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준비됐습니다. 자, 전선의 길이는 약, 아, 3cm 되겠네요. 이거는 아시라프에서 따로 전선을 팔아요. 아시라프 파리파리 LED 치면은, 보세요. 나오는 LED 중에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붙일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자, 이거를 구멍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붙여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여가지고, 자, 이게 어디까지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광명 깊지 않습니까? 자, 왕구를 아시라. 중요한 건 LE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걸 뜯어야 되거든요. 일부 일부 나온다면은, 그냥 긴방송이 되겠지만, 저는 이거 뜯어서 안에 이제 조향장치라든가 이런 걸 미니서버 달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넌 솔직히 뭐 미니서버 다 준비됐어요. 알잖아요. 짠! 자, 얼굴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놈 화상. 자, 다시 제품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되게 우리 회원님들 재밌더라고요. 얼굴 안 보여주면은 방송이, 방송이 아닌데 얼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거의 세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뭐, 얼굴 봤는데 제가 망가진 모습 그때 보기 좋았어요. LED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핑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테이핑. 테이핑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다, 아, 굳어졌네. 바뀌어가 안 되는데. 자. 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잠깐만. 이게 지금 내 오른다니까 오른손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선 기는 거는 정리하면 돼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밝은 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일 밝은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밝은 데가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낫겠는데, 여기? 그쵸? 가, 자,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야. 자, 이거 없고, 자, 있고. 어때요? 객관적으로, 자, 없고, 있고.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좋아요? 아까, 근데 솔직히 딴 데는 구멍 뚫을 수 밖에 없어. 나 솔직히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마음은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 차에, 그, 보고, 이 차를 최대한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게, 잘하면은, 이게 지금 안테나가 없는 거라서 있구나. 이 안테나가 없네. 그쵸? 이게 뭐가 있는데, 역할 해주는 게 분명히. 안테나가 있는데, 이쪽 앞쪽으로 있구나. 선이 있진 않네요. 그쵸? 이거 뜯고 싶다, 솔직히 이거. 근데 뜯고 싶은데 뜯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걸 사실 뜯자, 이거 밑에 그 이쪽을 뜯잖아요? 이쪽을 뜯으면은, 뜯는 거 이외에도, 이게 지금, 그 뭐냐, 인두기로 해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붙였어요. 나사가 여기 약 한 8개 정도 붙는데, 나사를 빼더라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깝게 볼까요, 이거? 인두 작업을 했어요, 인두 작업. 안 떨어지고, 요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흰색하고 검은색 붙이는 것도. 이게, 뜨거운 걸 확 지진 거야, 이렇게. 확 지진 거예요.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면은 그 자리가 이제 납땜된 것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데, 일단 뭐 내가 제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안 건드리고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나왔던 음악이에요. 여러분 알죠? 엄정하러 가시나 보군요. 지금 나에게. 야, 군대 있을 때 엄정화 짱이었죠.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군대 가신 분들이 아니는데 이 방송을 듣는 데서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어린 분들이 많은. 자, 일단 이거 전선이 기니까는 붙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쓰레기님이 붙이는 게 제일 낫겠죠? 딴 데 각도가 안 나와. 이게 제일 낫다. 잠깐만, 붙이고 난 다음에 바퀴에 문제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야겠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거를 테이프질 한 다음에 나중에 글루건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지, 슈구 작업을 해야겠다. 슈구 작업. 나에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자, 보이세요? 자, 하나 남는 거. 또 이것도 옆으로.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자, 안쪽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개가 보입니다. 두 개. 자, 없는 거. 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자, 보이세요? 예? i8인데 뭐예요? 약간 부족한 느낌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램 간지 레벤톤 같아요.
아이팟인데, 글쎄요, 뭐, 저는 LED가 이제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화려한 양카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딱 적당하면서, 딱 필요한 것만, 일단은 필요한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슈그를 넣어버릴까, 아니요? 슈그를? 슈그는 제가 이걸 끝나지 않죠. 자, 일단은 LED 작업. 아니라 여러분,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할 때 안 보이네. 한번 끊기니까. 자, 찾았어요. 오. 그쵸? 역시. 자, 일단 끄고. 그러면 어디로 넣을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자, 만나 이쪽으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뜯어서. 이렇게 다시. 다시 작업 개시. 자, 당하지 마. 하시고요.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자, 십자 모양으로 해서 테이프를 두 번 붙였어요. 안 떨어지게 되면서. 테이프가 테이프 위로 지나가도 테이프가 굉장히 깔끔하고 절도있게 딱 붙는 그런 테이프예요. 아주 깔끔해. 공기, 구멍이 있는, 공기방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최대한 뒷산을 하고 있는데. 기스만 안 돼? 기스만 안 돼? 어, 기스만 안 돼. 이 삽자 뭐 묻은 거 있는 거는 그 제가 또 닦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뭐냐 그 저걸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는 게 이제 피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칼로 살짝 닦아내는 게 있죠. 어? 대엽이? 야 대엽아 너 왜 안 너 안 오냐 좀 보시고요. 어? 일본 빅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컴파운드? 어, 컴파운드 괜찮겠지. 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LED가 앞쪽밖에 없기 때문에, LED가 앞쪽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을 이렇게 땄어요. 따가지고, 빨간색, 검정색 찾아가서 딴 다음에, 뒤로 한 것 뿐이에요. 야, 왕구 뭐하냐, 이거 야, 왕구를, 날씨를 승격했으면 이게 지금 돼요. 낮에, 하루 제일 날씨한다, 알지, 너? 하루 제일 날씨해, 형님. 난 아쉬운데,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따뜻하면 깨끗해지고요. 제가 이거는 제 수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튜닝해서 팔거나 아니면 여러분 튜닝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들은 깨끗하게 이제 될 거예요. 아까 초반전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러분 초반전에 제가 깔고 한 이유를 알겠죠? 어? 흰색종이 깐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출고를 시킬 때는 제가 깨끗하게 할 거고 이따가 지금 하면서 아직 한 시간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LED 작업한 것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고 LED 작업하는 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따로 올릴게요. 지금 또. 안식을 계속 시킬 수 있지. 야, 너 처음에 너 처음부터 안식 가지고 했냐? 대협이? 그 대협이라고 옛날에 우리, 그, 저하고 지금 거의 한 10년이 된 우리 손님이 계시는데, 무슨 손님도 아니고 지금 혼동생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대협이다. 지금 저 뭐 왕구가 뭐냐고. 지금 뭐라 하고 있는데, 왕구 아니에요. 이렇게 참고 영상이니까 참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 제품 판매되면서 제가 다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사진을 올릴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올라가면 좋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뿌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시간 방송이니까 일단은 아 정리를 전선형이 또 얄쌍한 사람 전선형이에요. 설명이 덥다 지금 막 여러분 막 지금 흥분하고 그냥 병원서 결국에는 변했지, 이유도 없어. 이 자체도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어요. 오늘 까먹은, 그렇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아까 필요 없는 거 딱 빼고, 대여봐, 언제 올게요? 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딱 집어넣, 아까 보니까 딱 들어가더라고. 자. 어? 잠깐만. 어, 이거 나사는, 내가 안에, 나사는 이거 잠가야 되겠네? 내가 아까 풀려고 좀 쇼를 했는데, 잠깐만. 이거 나사는 박아야 되겠다. 이거 지금 덜렁덜렁 거리면 안 돼, 이거. 이제 덜렁덜렁 거리가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잠깐 끊었어요. 이거는, 이거 다시,
가루를 잘라놓고, 나사가 길었었나? 좀 안 길었으면 좋겠는데, 나사가. 여기 나사가 조그만 쓰는 거네. 역순을 했을 때 아까 나사가 이 나사가 아니었어. 이 나사였어. 조그만 나사. 나 지금 어디냐고요? 나 지금 매장에서 놀고 있지? 진짜, 골 때린 거 있거든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뒤통수 뜬기도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안, 지금 안 보여주고, 우리 슬래시님하고 나하고 살짝 둘이서 살짝 하려다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 재밌는 것만 있어요. 자, 전선이 꼬이지 않게끔, 전선을 앞으로 예쁜 잘 해놨어요. 자, 정리를 잘 했고요. 자, 모터선에 장비 안 되고, 정리, 문제 없게끔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오! 그냥 뭐, 그거 뭐 자석 빠지면 그냥 다 닫히는데, 그냥? 너 집이 어디라, 어딘데? 잠깐만. 근데 누구 집에? 1049, 너 누구냐? 1049 누구세요? 짜잔! 어, 뒤에 됐어요. 대림동? 여비? 그래. 아씨. 야, 여비라고 또 바꿔, 아이디. 여비야, 놀러 와서 뭐 하게? 하고 놀게? 야, 지금 뭐냐, 짬뽕에다가 소주 한잔 마실까? 뭐가 감사해요? 꿈나무님, 뭐가 감사하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아까 기스냈다잖아. 이거 겁나지 마. 뭐 창피하지 않고, 이거 닦으면 돼. 기스난 거, 기스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 어? 그렇지, 이거. 잠깐만. 이거 닦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잠깐만. 그리고 우리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하고 있을까 좋은데? 피칼이죠, 피칼. 피칼이, 이렇게, 피칼 이용해서 닦으면 돼요. 자, 이렇게 닦습니다. 피칼 이용해서. 닦아요. 광을 내는 기분이죠, 여러분. 피칼 닦을 때도 잘 닦아요. 잘못하면 망해요. 이렇게. 자, 닦고 한 다음에, 휴지로 한번 닦아야겠죠? 근데 나는 휴지가 근처에 없네. 자, 이렇게. 이거 스피드 클리너와 같이 할게요. 자, 닦아볼까요? 아까 그랬는데, 오, 깨끗해. 좋아. 깨끗해. 와, 진짜 깨끗했어. 아, 난 대박인 것 같아. 여러분. 와, 나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거. 와,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릴게. 아까 기스 났잖아. 지금 깨끗해. 보이세요? 우와. 광나. 야, 나 진짜 잘난 게 아니라 알실에서 지금 많이 안 와봐, 내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그치, 여러분들, 제가 알실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 진짜 깨끗해지지 않았어? 아까 기스 났잖아, 위에. 나 여기서 지진하면서.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도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콩카운드 아니라 이거 피칼. 당구장 가면 파는, 당구장 가면 있는 거잖아. 오케이? 어, 너무 소리 커? 그래, 음악 소리 너무 크냐? 어, 근데 나 음악 소리 들으면 좋아해.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 뭐 문제 없지, 이런 거? 음악 소리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뮤직비디오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방송 신고해도 뭐. 신고하는 놈이 뭐. 지 시간 남으지 뭐.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서버 면접기는요, 실패할 수 있지만 놓고 다음 해볼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작업했습니다. 자, 아시라이프에서 BMW i8. i8 맞죠? i. 그래서 나온 차. 자, 뒤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앞에밖에 안 나오는데. 자, 뒤에가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시라프였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끝나고 2부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짠.